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취목, 그러니까 나무 복사하는 법을 올려드렸는데 질문사항이 너무 쏟아져 들어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전동가이랑 같이 소개를 하면서 너무 좀 짧게 소개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취목하는 방법,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것들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기다님,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언제 취목해야 되나요? 자, 언제 취목해야 되나,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왕이면 봄부터 여름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목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다시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에 얘가 이제 화분에서 뿌리 내리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한 가을에 해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음에 봄에 잘라도 상관없다 라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달람이 안전하게 확인한 건 봄에 해서 여름에 취목하고 여름에 해서 가을에 취목하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너무 늦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하고 싶어. 그러면 가을에 그대로 두셨다가 다음에 봄에 이미 따뜻해지고 비가 좀 오고 물이 돈 다음에 땅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화분에 옮겨 심으신 다음에 그렇게 키우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아무나무나 다 되나요? 자, 아무나무나 다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희도 해본 것들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셀릭스, 그 다음에 뭐 자작나무, 그 다음에 박태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성공했는데 대부분의 나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침엽수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삽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삽목이 되는 나무들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은 안 줘도 되나요? 네, 이렇게 취목 후에 물은 안 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셨는데 추가로 물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더운 날 비가 계속 안 오면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랩을 한 번 더 씌우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쌓아놓으시면 한 번만 그렇게 취목을 해놓으시면 추가로 물을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주셔도 돼요. 근데 물은 어떻게 주냐? 이렇게 침묵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가지타고 흘러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 줘도 무방하다. 후에 언제 확인하는 게 가장 좋나요? 네, 취목 후에 언제 확인하면 되나요? 언제 자르면 되나요? 이런 문의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영상을 빨리 찍고 싶은 마음에 첫 번째는 좀 오래 뒀다가 저희끼리 테스트한 거에서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두 달 만에 취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작나무는 아직 뿌리가 안 나왔었고 다행히 박태기나무는 뿌리가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안전빵은 3개월 이상 충분히 지난 다음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지만 않다면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것들이 좋다. 하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실제로 오늘은 취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요 나무를 취목 대상목으로 삼을 건데 제가 이렇게 작업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힘들겠죠? 그죠? 붙어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잘라서 땅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작업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나무에 붙어있다 생각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취목하실 때 여기쯤을 취목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마침 상처가 있네. 그럼 여기를 취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칼을 대고 뺑 둘러서 칼집을 내시는 거예요. 뺑 둘러서 칼집을 내세요.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남성분들은 한 마디 반, 여성분들은 한 두 마디 정도 되게끔 뺑 둘러서 칼집을 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껍질을 표피로 벗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껍질을 너무 진짜 막 나뭇가지를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 얇게 벗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얇게 벗기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그죠? 표피가 좀 드러날 정도로 벗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뺑 둘러가면서 벗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끝부분에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어디는 좀 얇게 되고 어디는 좀 깊게 되고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얇게 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벗겨낸 부분에 상토를 이용해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고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라면 봉지, 과자 봉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취목볼이라고 팝니다. 취목볼. 저희 화면 하단에도 보면 제품 링크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구매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냥 랩으로만 이용하셔도 돼요. 랩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어떤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토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세요. 물을 충분히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냐? 이렇게 걷어보면 물이 자박자박할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흘러내립니다. 막 안에서.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평소에 물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울이면 살짝 나오는 정도 있죠. 그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없네 싶은데 이렇게 기울이면 나오는 정도. 그죠? 요 정도로 주시면 제일 좋아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충분히 주신 다음에 잘 버무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치목볼들은 기구니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버려지는 이런 봉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봉지에다가 충분히 넣으세요, 이거를. 충분히 넣으시고 적당히 넣으세요. 다 해서. 네, 이런 봉지로 하면 단점이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상토는 싸니까. 자, 요 정도 한 반 정도 조금 넘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를 살짝 묶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도 되고 테이프로 묶어도 되고 뭐 노끈으로 묶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테이프로 묶겠습니다. 이쪽이 긴 것 같아요. 이쪽이 긴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러면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느 긴 쪽으로 조금 더 긴 쪽으로 이렇게 배를 갈으세요. 이렇게 쓱쓱쓱쓱 갈으세요. 완전히 끝부터 끝까지 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갈으세요. 물 충분히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갈으세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중간으로 가게 중간으로 딱 가게 해서 탁 닫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셔도 되고 꼰으로 고정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정하세요 일단. 자, 저는 종이 테이프로 일단 가고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가고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단하게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꽉 고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자꾸 줄줄줄 새니까 여기가 말라서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되지만 한 번 더 안심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가정에 주방에 랩 있으시죠? 랩. 랩을 씌워주시면 돼요. 랩. 한 번 뚝 쏘, 전체적으로 한번 씌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쭉 뜯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위아래 있죠? 이런데. 위아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데도 테이프 좀 불안하시면 테이핑 다 하셔도 돼요. 위아래를 딱 묶어주시고 밑에도 딱 불안하시면 이렇게 해놓으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자, 보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치목이 완료된 겁니다. 깔끔하게 완료가 됐죠. 대신에 이렇게 이제 라면 봉지라든가 랩을 이용하실 때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좀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좀 단단하게 묶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쭉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치목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으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상토가 얼마 안 들어가요. 이런 거는 근데 해놓고 막 해를 넘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하실 때 한 3개월 되면 바로 치목할 거야 할 때 이렇게 넉넉하게 좀 오버되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다 딱 맞추시고 바로 닫아버리시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철사 같은 걸로 묶어주시면 돼요. 없다 그러면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얘도 보면 이 위쪽이 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다가 불안하시면 물을 넣어줘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로 해놓고 신경 쓰기 싫으시면 랩 한번 감아주시면 돼요. 랩 한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것들 있죠. 가지가 새끼손가락 굵기까지는 치목볼이 좋고 그 이상 많이 굵은 것들은 이렇게 봉지류로 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목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토 양이 작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막 6개월 1년씩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에서 다 말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꿀팁. 여러분들이 이런 과자 봉지나 제가 이런 거 라면 봉지나 이런 걸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햇빛이 안 통해요. 근데 가끔 모르고 비닐이나 랩 같은 거 하시고 나서 그냥 하시는 분들인데 혹시나 이 안에가 햇빛이 들어가면 뿌리가 안 내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뿌리가 좀 더 잘 활착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만 해줘도 되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성공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때 이런 이제 호일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완벽하게 햇빛도 맞고 어떤 수분이 증발하는 것도 여러분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햇볕이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면서 뿌리가 내리는데 활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꿀팁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걸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혹시나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박지를 한 번 더 씌워주시면 활착률이 더 높다는 거, 이건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해놨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다 네임펜으로 날짜 써놓으세요. 그리고 3개월 지난 이후에 개봉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궁금사항, 그 다음에 취목하는 방법, 아주 디테일한 방법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면서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이런 치목이나 이런 것들을 복사해놓고 쭉 그냥 화분에다 심어놓다가 나중에 밭 한켠에, 한 구석에 잘 안 쓰는데 뭐 밭 두둑 이런 데다가 그냥 멀칭해갖고 비닐 같은 거 대충 폐비닐 있잖아, 폐비닐. 그런 거 주워갖고 좀 두둑 만들어갖고 나무 심어놓고 한 2, 3년, 4년, 5년 지나시면 이게 또 쏠쏠한 부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키워서 내 정원을 꾸미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막 이거에 너무 심취해갖고 야, 이걸로 하면 떼돈 벌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아, 재밌다 이런 거 해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돈 주고 또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좀 키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 살려면 기본 뭐 7만원, 1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한 3, 4년만 키우면 그 정도 값어치가 있으니까 내가 또 취목한 걸로 정원을 꾸미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원래 뭐든지 자기 손으로 한땀한땀한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면 너무너무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생활하고 정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한번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다그닥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눔도 많이 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생활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